자, 오늘 수업은 낫 달맞이 꽃. 낫 달맞이 꽃이 이렇게 무리로 피어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꽃에 대한 게. 꽃은 뭐 보편적으로 다 비슷하지만 일단 분석해 보면 일단 라디오 꺼버립시다. 네. 네. 아, 조용하다. 조용하다. 응, 절 같아, 절. 이게 원기둥이잖아요, 원기둥. 네. 원기둥은 바깥에서 보는 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반대로 넘어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이게. 이 원리는 알고 있죠? 네. 이렇게 정말해서 이렇게 돌아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빛이 오는 거고. 자, 이렇게 돌아갈수록 어두워지고 안쪽에는 안 돼. 네. 여기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갈수록 밝아지는 거죠. 네,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야. 서로 반대되어 있어. 반대. 그치? 여기서 보면, 이렇게 꽃을 보면, 안쪽에서는 이렇게 돌아갈수록 어둡게, 반대로 이렇게 어두워지게.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두워지고. 근데 밑에 부분이 많이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보면, 밑에는 조금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네. 밥그릇처럼. 네. 네. 밥그릇처럼 이렇게 됐는데, 조금밖에 안 보이고, 이 안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명암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줄기가 달려있겠죠, 이렇게. 예. 요런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이게 바로 위로 서서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바로 선 게 있고, 또, 빛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네.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점점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이 안쪽이. 네. 예. 그럼 어두워지니까, 요는 이쪽 부분으로 돌아갈수록, 여기에 그림자가 형성이 많이 돼요. 여기. 그림자가 조금. 그림자가 더 조금. 이건 그림자가 없겠죠, 그냥 이거는.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진해서 연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많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반 어두워지는데. 이 원리는 이해 가세요? 네. 그 나머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마스킹 액을 이제 발라난 요것을 수술 있는 자리를 나중에 이거 다 그리고 나면 떼어 넣으면 돼요, 이거. 예, 이거는 꽃 채색 후 마스킹 액 제거 하면 돼요. 예. 나중에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 그죠? 요것만 나중에 떼내면 돼요. 그리고 요 꽃 자세히 보면 요 위쪽 부분에 꽃이 빨간 게 많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좀 연해지잖아요. 핑크빛이 있다가 연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오페라 빛을 여기에 이렇게 칠했어요, 이게.
깨끗하게 딱 일절하는 것보다는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퍼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이게 꽃잎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꽃잎 하나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잎 하나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 이렇게 해서 아래쪽 꽃잎 이렇게 해서 꽃잎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핑크색을 좀 진하게 해서 그라데이션 주면 되죠. 네. 네, 물농도 물농도로 표현 따로 연한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물만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서 약하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줄같이 이렇게 그죠? 핏줄처럼 네. 검은 핏줄처럼 막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릴 필요 없어요. 네. 예, 나중에 이거 보고 이거 검은 선을 꺼면 네. 그때부터는 이미 꽃이 찢어져 가지고 구멍이 난 것처럼 예, 그렇게 돼 보여요. 이게 예, 그런 거는 안 그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그림자 지는 거 예. 요거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여기서 바로 표현하면 돼요. 자, 그대로 촬영하고 계시고. 아, 이거는 저기 배경을 하고 해야 된다. 자, 아, 예. 끊을까요? 예, 예. 어? 섬세하게 스케치를 하고 마스킹을 발랐어요. 근데 여기에 수술 있는 자리는 따로 이렇게 발라놓고 여기 테두리만 바른 거 이게. 네, 이 테두리만 이걸 다 바르고 나면 떼고 나면 다시 또 발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침범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대체적으로 낯달맞이 꽃이 좀 이렇게 꽃이 하얗게 밝은 편이니까 배경을 좀 진하게 넣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쪽 부분이 건경이고 여기 원경이니까 원경의 배경은 약하게 건경에 있는 배경은 진하게 그래서 여기서 좀 진하게 해서 이렇게 연해지게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이때는 큰 붓을 사용해요. 큰 붓 이렇게 백붓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작은 붓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근데 작은 붓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양을 타야 되죠. 못 담아. 자, 진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럼 배경색은 어떤 색으로 해야 돼요? 초록색을 해도 되고 보라색을 해도 되고 나무색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색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오른쪽은 진한 색깔. 네. 왜 진해야 되는지 왜 연해야 되는지 네. 알겠죠? 근경, 원경 네? 근경, 원경. 그러니까 진한 거는 꽃이 더 하얗게 드러날 거고. 가까운데, 그죠? 그치. 멀리 있는 꽃은 좀 연하면 이게. 배경도 연해. 예, 꽃이 많이 눈에 안 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여기보다는 물러나는 거죠. 일단 물감을 먼저 타요. 섀도우 바이올렛을. 예. 그냥 바이올렛 해도 돼요. 다른 색을 타도 돼요. 컴포즈 바이올렛 해도 되고 아니면 보라색을 섞어도 되고 이게 양이 더 필요하니까 많이 탈게요. 미젤로 네? 불러. 아, 미젤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꽃이 배경하고 딱 끊어지면 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예,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흐리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물을 적셔 놓고 칠해야 돼요. 네. 예, 뭐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급하게 칠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아, 물 안 뿌리고요? 네, 물 안 뿌리고. 진하게 놓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 나름대로 모양을 찾아봐요. 네. 엿장수 마음대로. 무슨, 모, 네, 무슨 마, 말이냐면, 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칠하고, 자, 이렇게 칠하고. 복귀. 선생님, 오늘은 복귀. 복귀가 뭐예요? 아, 지난번에 제 이름 넣어주셨잖아요. 남이. 아, 아이고. 요렇게. 이쁘다. 이렇게 넣는 쪽이죠? 네. 그 여기서 사이에서 끼워 넣기. 뭘? 뭘? 다른 색으로. 네. 비리디안이나 반다이크 브라운을, 요 색을 이렇게 비비면, 보라색이 있던 게, 어떻게, 초록색 느낌이 좀 네. 많이 나죠? 네. 그럼 여기다가 끼워 넣어요. 조금 다르죠, 그죠? 네. 네. 여기도 끼워넣고 색이 달라요. 몬드리안의 어떤 그죠? 스테인드글라스에 조각돼 있는 면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고 또 다르게 구성해도 되고. 네. 네. 자 이렇게 하고. 또 다르게, 또 다른 거. 색깔. 네, 또 다른 색깔 넣어볼게요. 반투시에나? 반투시에나? 반투시에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넣는 거. 끼워넣기 하는 거. 네, 끼워넣기. 함세시장 공략. 그러네요. 공략 끓이라면. 이렇게. 요 했는데 위에다가 네. 또 좀 비비기도 해도 되고 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이 어떤 느낌이 나요? 아 여기 안에 색이 참 다양하구나. 네. 멀리서 보면 그냥 시커멓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아 이 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다양한 색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어둡지만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색의 변화를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또 해야 돼. 왜냐면 밝은 색. 포커스. 자, 포커스나 올리브 그린을 두 개 타서. 네. 이럴 때는. 물티슈. 이렇게 타세요. 자, 꽃하고 배경하고 주변 경계 부분에, 이 부분을 살짝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닦아서 초록색을 약간 넣는 거죠. 예, 살짝 이렇게. 예, 어둠 속에도 이렇게. 예, 저 풀이 있구나. 이렇게 어두운데. 네. 예, 이런 녹색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 뭐 하시는데요? 라면 끓입니까? 냄새 라면. 예? 언니 밥 해요? 그래, 옹남쌤 밥 해요? 옹남쌤 밥 하나 쌀 씻네. 언니 쌀 씻는 소리 나. 진짜? 아니요, 옹남쌤. 그래, 옹남쌤. 쌀 씻어, 지금. 근데 이어폰을 하고 있어갖고 안 들려, 우리가 말하는 게. 아,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구나. 아니면 모른 척. 자, 여기 이제 초록색 넣었죠, 그죠? 네. 예,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초록색을 이렇게 넣어주 예. 그럼 만약 여기도 내가 넣고 싶다면 넣어도 네. 돼요. 네. 그때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물티슈를 닦고. 닦으면 팍 퍼지니까. 아. 옆으로 모를 세워서 붓으로. 자, 모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닦아서. 네, 이렇게. 우와, 모양을. 너무 예쁘다. 모양을 이렇게 닦아서. 네, 그런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도 해주는 겁니다. 줄기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아니면 이게 너무 뚜끄러지니까. 네. 그런 방법을 연결하고. 네, 연결되게.
그럼 여기 아까 여기서 진해가지고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연해져야 되잖아요. 물을 타지? 아니면 물을 이럴 때 이제 물을 뿌리죠. 이럴 때 이제 상태가 아주 여기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칠한 다음에 진해가지고 연해져야 되죠 이렇게. 자, 진해서 이렇게 연해져요. 요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거 비벼요. 약간 비벼요. 이게 비비면 색이 싹 붙잖아요. 이게 여기다 꺼내진 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이곳에 아까 뭐가 있댔어요? 다랑 멀리 있는 흰 꽃이 있댔잖아요.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칠을 하면서 좀 남겨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핑크 이게 나중에 여기에 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잘못하다가 꽃도 칠할 수 있겠다. 아 여기요? 아 저 같으면 막 꽃 칠할 때도 아 근데 이거는 잘 날 살려줘야지. 예, 예, 예. 생각하고 해야 돼. 예. 근데 이거 칠할 때 아 그래 저기 딴 생각 농현이가 나중에 떡 준다는데 몇 시에 받으러 갈까? 혼자서 아, 내가 오후에는 누구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미 칠해버린 거 여기다가 꽃에다가 네. 칠해버린 거지. 저기 배경 풀어줄 때 물도 뿌렸고 아까 그 물감에 물도 섞었고 그랬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초록색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요 부분이 멀리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멀다는 게 느끼지잖아요. 네. 멀다는 게 이렇게 옆에 있던 녹색들 쓰던 거. 네. 이렇게. 이거 녹색을 가지고 일로 내려와야 돼요. 올리브 그린, 후쿠스 그린도 섞었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사진대로 이대로 진하게 하면 안 돼요. 멀리 보내야 되니까. 네, 네. 이 아들은 멀리 있는 애들이고, 가까이 네. 있는 애들이니까. 가까이 있는 애들, 멀리 있는 애들, 가까이 있는 애들 때문에 얘가 진해져서 더 튀게 해주고, 네. 연하게 해서 더 물러나게 해주고. 그러면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점 찍고 막 이런 걸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어떻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느낌을 보고서 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예. 요런 그냥 분위기대로. 그리고 여기서 다른 색도 넣어줘도 돼요. 이런 색도. 갈색? 이렇게 조금씩. 올리브린 색하고 번트시에나 번트시에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여기 네. 이거 네. 작은 붓으로 마스킹 붓으로 올리브린 예. 이렇게 손으로 꽂아도 돼요. 아. 예, 말하기 전에 번지는 걸로 줄기 이렇게 얘도 뒤에도 줄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줄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잎이 있잖아요. 예, 잎이요. 예, 잎도 하는 거죠. 네. 후커스. 네, 후커스 그림으로 주변에 이건 잎입니다. 어두운 잎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 잎이거든, 그죠? 네. 잎 주변에 잎을 또 겹치면 아, 선명하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잎. 그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쉬워요. 네. 네, 이런 것들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인 것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그리는 거는 뭐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밑에는 뭐예요? 또 이렇게 잔디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더 흐릿하게 해줄 수도 있죠. 네. 이럴 때는 계속 연결해가지고 내려와 버려요. 시원하게. 잔디로. 고기는 물 안 뿌렸는데 선생님? 예, 아무 물 안 뿌렸어요. 예. 대신 이게 물이 물로 내리겠죠. 아, 이거 빠지겠죠. 배경도 빠지고 바닥도 빠지고. 그냥 이건 빠져 이제. 물로 나라 이렇게. 예쁘다. 물로 나라. 미리 오너라, 물러나라.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보라색이 여기에 있고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그럼 네. 여기 조금 넣어줘도 돼요, 이 색 여기. 네. 보라색을 쓴 보라색. 네. 너무 많이 넣으면 탁해지니까 이것도 약간 요거 면 칠하듯이 그죠? 네. 네, 면 칠하듯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면 칠하듯이 네. 면으로 그죠? 네. 한 면 한 면. 네. 광면에 그 면 넣듯이 이렇게 이렇게 몬드리안? 네, 몬드리안처럼 스테인드 글라스 그 느낌으로 이제 해줄 때 이게 좀 요 오면 어둡잖아요, 요 부분에. 네네. 이제 요 항아리 같은 요 여기 주변 뒤에 어두워지니까 조금 더 진하게, 진하게. 예? 이렇게 와도 돼요. 근데 이게 딱 꺼내지면 안 되겠죠? 네. 마르기 전에 칠해야 되니까. 네. 그게 관건이에요, 마르기 전에. 이렇게 전부 해도 되고, 네. 이야기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럼 여기에도 하나 넣어야 되겠네. 그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넣는 거죠, 이제. 잎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줄기도 내려오고, 막 이렇게. 아, 연한 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진한 것도 있어야 되겠다. 진한 걸 또 좀 만들어서. 올리고, 네? 뱀부. 이렇게 더 진한 걸 이렇게, 이렇게 또 해주고. 네. 이렇게 이렇게 완전 필 충만. 이렇게 네,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 이야기 그리는 이쪽 건 좀 진하게 하신 거죠? 예, 옷 예, 예, 더 진하게 이렇게 네.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더 앞에 있는 거 진하게. 네. 나중에 맨 앞에 있는 거는 떼면 더 눈에 띄게 또 살아나죠. 아, 예, 또 마스킹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되겠다. 예? 자, 여기서, 이걸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배경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기 다 어둡게 하면, 너무 이게 구분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이 부분은, 예, 색을 타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너무 진하게도 할 필요 없고, 조금 따뜻하게 해서, 반드시나? 이렇게 반드시나 이렇게 색도 넣어주고 아까 이런 색들도 약하게 반드시나 가볍게 이건 욕심 낼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네. 너무 헐빈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여기는 아까 했듯이 포커스 그림 네, 올리브 그림 이거를 여기서 연결해가 좀 붙여줘야죠, 그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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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어우, 이 정도만 하면 딱 번지졌는데, 딱 좋은데, 난 하니까 너무 많이 번져버리더라. 아니면 나는 했는데 안 번지더라. 네. 왜? 말라버린 상태에서 하면 안 번지죠. 그렇죠. 예. 젖어있는 상태에서 좀 축축한 상태에서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축축한데 하면 너무 많이 퍼지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물이 많이 뭐 있어도 이 애 자체가 너무 뻑뻑하면 좀 많이 안 퍼져요, 많이 이렇게. 아. 제발. 예. 이거는 많이 줄 필요 없고 조금만 이렇게 이런 데도 이렇게
이 정도면 준비되고. 자, 이곳에는 이제 단지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하얀색 항아리를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 애가 흰 꽃이고 하니까 좀 어두워야 되고 하니까 흰 항아리보다는 좀 어두운 옛날 전통 항아리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색깔은 또 번터신나 색깔하고 또 여기 보면은 번텀버. 번텀버를 하고 여기다가 너무 눈에 튀니까 아까 그 보라색을 색깔 타면은 색이 죽어요. 이게 약간 다운돼요. 고동색. 예, 그렇죠. 이 색을 일단 여기가 꽃이니까 그죠? 꽃은 칠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요 잎 있는 데 칠해도 돼요. 어디서부터 칠하냐면 요 중간에 있는데. 자, 중간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꽃이니까. 자, 이렇게 칠하고. 이 쫙쫙 꺼요, 이거. 젖어 있는 상태가 되게. 자, 이렇게 계속. 계속 칠하면 이 종이가 물에 섬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가요. 계속 어느 정도 나가면서 물을 약간 타요. 네. 예, 네, 물을 약간 타서 이렇게 또 예, 네, 요거 칠하고 또 일로 넘어와요. 네. 넘어오고 요거 마르기 전에 빨리 이걸 가야 되니까. 네. 가야 돼, 절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둘러요. 네, 서둘러요. 이렇게 해서 말르면 큰일이야. 말르면 큰일이에요. 자, 여기 밝은 거 좀 놔두고 다시 어둠으로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저 여기서 다시 가가지고 반다이크 브라운 좀 더 진한 거, 더 진한 거를 타서 마르면 안 되니까 빨리 한번 여기 칠해주고 끊어지잖아요. 네. 칠해주고 나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 이따가 살짝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연결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진해지게 돼, 또 다시 거기다가 더 진해져야 되고 또 컴포즈 바이올렛. 서서 끄서 더 진하게 이 부분. 이거 마르면 연해져요. 결국 진한 건 아니에요. 예. 더 진하게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마르면 연해지기 때문에 더 진하게 한 번 해야 되는 게. 이때는 미젤로 블루나 아니면 프루시안 블루를 타서 바로 원액을 한 번 더 이 부분에 한 번 더 진하게 이렇게 원액을 예, 완전히 너는 완전히 시커멓어 해버리는 거죠. 시커멓어.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풀어야 돼요. 네. 예, 풀어야 될 때는 이제 보라나무. 예, 그래서 물을 조금만 타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간만 채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서 잎도 같이? 아니요, 공간만 채우는. 공간만 채우는. 왜? 이 잎이 살아야지. 이거는 잎이 아니거든요. 공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쑥 들어가 보이게 하는. 그렇죠. 쑥 이 애를 튀어 나오게 만드는 거죠. 네, 네. 네. 자, 이 애를 튀어 나오게 만든다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뒤를 이거 튀어 나오자, 그죠? 네. 이것도 좀 튀어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죠. 요런 데도 하나 튀어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림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림자는 무채색을 만들어야 돼요. 네. 보라 쓰다가 남은 것. 예, 뭐 그냥 무채색. 네. 예, 무채색을 여기다가 그림자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림자 넣어주고 이제 더 진한 걸 해야 돼요. 아주 진한 더 진한 그림자요? 아니 더 진한 어둠을 잡아야 아, 네. 돼. 그거는 뭐냐면 이제 초록색 반다이크 그림, 반다이크 그림. 섀도우 그림하고 섞어서 어디에? 자, 이 여기 안에 보면 구멍이 난 게 있어요. 뻥뻥 뚫린 게.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내가 이렇게 구멍을 좀 내줘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얘가 진짜 블랙홀이네. 그쵸? 어. 아까 1번, 2번, 3번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얘가 4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제일 어두운, 나뭇잎 중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 공간. 공간. 얘는 공간. 네. 어두운 공간. 네. 네. 이 안에, 공간. 이제 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저 뒤에 있는. 네. 사람한, 벌레가 사람한테 노출되면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숨는 공간에. 저건 진짜 블랙홀이네. 네. 이런 것들은 블랙홀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채색에 반다이크 블루 섞으면 돼요, 선생님? 아, 어두운 거요? 네, 지금 블랙홀.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 갖고 블랙홀 해도 돼요. 이런 거 갖고 해도 되고. 어두워 버리면 돼. 네. 무조건 어두운 색, 어두운 색끼리 두세 가지만 섞으면, 예. 이게 진한 게 눈에 보이지, 이게 진한 색깔이 뭡니까? 라고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거는 너무 많이 하지는 않나 봐요. 그치, 너무 많이 되면 안 돼. 이게 액센트의 역할을 해요. 포인트의 역할. 너무 많이 하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어두워, 너무 진해져. 네, 조금씩만, 예. 네. 근데 하다 보면 많아진다? 맞아요. 또 이제 뗍니다. 이거. 마스크 떼는데 조건이 또 있어요. 네. 뗄 때. 조건. 네, 조건이. 녹고 말고 조건. 근데 남이야, 너도 마스킹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안 떨어져 내 거는. 왜? 절대 막 문질러야지 떨어져요. 아, 마스킹액이 오래돼서 그렇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마스킹을 너무 얇게 바르면 돼. 아, 내가 좀 아껴야 되겠다 싶으면 고생을 하는 거고. 아끼는 것도 없는데. 없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아끼는 거죠. 평상시에 이제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이제 세 번 한 네. 번에 쭉 잡아 당겨. 그러면서 이제 치즈처럼. 밥하고 반찬은 이제 잘 안 아끼죠. 안 다른 건 엄청 아끼는데. 그 열심히 버리지. 아, 진한데 이게 나오는 게 예쁘다. 이렇게. 여기 이제 다 떼잖아요. 이런 건 놔둬야 돼요. 아, 네, 다 떼는 게 아니죠. 숯술은 네. 떼지 말고. 네. 네. 옷 그리고 나면 네, 숯술은 더 밝으니까. 큰일 날뻔했다. 잊어버렸다. 네. 중요한 거네요. 자, 이제 다 뗐어요. 뗐는데 이제 뭘 그려야 되냐. 꽃을 그려야 되냐. 아니야, 잎을 먼저 그려야 돼. 예, 네, 잎을. 깨끗한 물 하나. 네. 깨끗한 물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올리브 그린, 호크스 그린 섞은 거. 네. 자, 이거를,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칠해요. 네. 칠하고 나서, 이 깨끗한 네. 물을 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해줘요. 자연스럽게 퍼지게. 네. 그러면 여기는 빛을 받고, 빛을 안 받고.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좀 연하다 싶으면 재밌어. 이렇게 한 번 더 탁 찍어 좀 더 진해져요. 여기도 이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줘도 되고. 네. 네, 이렇게 네.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주 다 칠해버리겠다 싶을 때는 네. 이렇게 다 칠해도 돼요. 그리고 딱 했을 때 여기 줄기하고 입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딱 마스킹 떼는 자리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그냥 하나 칠해도 돼요. 이렇게 좀 와도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난리 났다. 오페라만. 오페라, 오페라 하고. 더러운 물 하고. 아니, 더러운 물 하면 안 되고. 여기 있어. 더러운 물. 예. 약간 빨강을 약간만. 스칼렛. 예. 빨강을 약간만.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깨끗한 물. 자, 여기 뺑 둘러서, 네. 뺑 둘러서 먼저, 칠하고 풀고, 칠하고 풀고 해야 돼. 다 칠하고 풀면 굳어서 안 풀려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칠해놓지 말고. 예, 이렇게 칠해놓고, 이 정도만 칠하고, 네. 풀은 거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또 여기도, 이렇게 칠하고, 끄집어 당겨. 끄집어 당겨, 끄집어 당겨. 응. 이렇게. 자, 여기도. 넓은 붓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넓은 붓으로 땡겨 오는 거. 납작붓? 납작붓. 아, 평붓, 평붓. 평붓. 이걸 땡, 너무 넓으면은, 이거 디테일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중간 평붓. 예, 예. 이렇게. 자, 됐고, 이 부분에. 네. 이 부분에도 또 땡겨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예, 요, 요 반대로 또 되잖아요. 네. 요 부분도 이렇게. 아니야, 하면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와, 완성이다. 아니, 아니야. 여기서 또 명암 넣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말리고, 네. 또 옆에 거 넘어가야 돼요. 네. 네. 여기는, 반대편에 여기, 예, 되는, 쪽 보고. 예, 요래 되는 거니까, 일로 가야 되겠죠? 네. 이걸 잡고 이렇게 뜨는 거. 반대로. 자, 여기도 이렇게 됐어. 꼼지락 꼼지락 하면 돼요. 이건 안 어려운 거 안 어려워요. 예, 이걸 뺑 둘러 다 해버리면 돼요. 말라버리잖아요. 막 하는 사이에 여기나.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하고 또 당기고, 조금 하고 당기고. 예.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여기도 하고. 요 안에 다 칠해야 돼요, 이런 거는. 왜, 마스킹 뗐을 때 표가 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조금 어두워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는 좀 양을 많이 해도 돼요, 진하게.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아예 쭉쭉 땡겨오는데, 많이 땡겨야죠, 이렇게. 어두운 데니까. 네, 네. 요런 데 비해서. 네. 자, 두 개. 네. 그럼 또 이것도 하는 거죠. 세. 끄집어 내릴 때 그 방향도, 평붓의 방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평붓도 모서리를 이용해서 당겨야 되는 게 있고. 네. 자, 여기도.
뭐지? 저 시댁이 되는 사람은 아, 또 거기는 그렇게. 예, 여기는 좀 아무 때나 다. 테크닉 들어갔어요. 털려야지. 이거 중요해. 예, 이거 힘들어요, 이 테크닉. 이게 너무 힘들어. 저 연습해봐야 연습장에. 이미 머릿속에 있으시죠. 우리는 안 돼, 저기 안 되더라고요. 터치가 이상하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아니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고 우리를 엉뚱한데다가 터치하는 거야. 아니 그 저기 잘 켜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기분이 따라하지. 참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그게 막 대단한 것 같으세요, 혹시? 어? 그 정도로? 저는 꼭 그렇진 않던데. 그래도 아이디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근데 이제 저기 오징어는 안 오던데. 아 그러니까 진짜 오징어는 없더라.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바닥에다가 오징어 같이 그거는 가짜 오징어. 예를 들면 그 누구야 그 이름 뭐지 저기 주인공 이정재. 예, 이정재가 이제 뭐 캔맥주 어디 슈퍼 앞에서 먹을 때 맞아 맞아 오징어 한 마리를 갖고 맞아. 와서 갖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어 맞아 상징적으로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예 잠깐에. 그러니까. 근데 현무식품이라서 안 나오시대. 하나 왜 오징어를 안 해요? 오징어는 시체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오징어를 먹잖아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칼라마리라 해서 작은 오징어, 갑오징어 같은 걸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문어나 마찬가지고 오징어가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문어, 낙지, 오징어 다 다르잖아. 얘네들 이름도 없잖아. 너무 심해. 자 이제는 이 반대로 요게 이제 깨끗한 물이고, 예? 자 이게 색깔을 섞었어요. 평도식 그, 이게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림자는 회색을 쓰는 게 아니라 이색을 써야 돼요. 네. 오페라하고 바이올렛하고 프루시안 블루요. 하고 여기 주변에 회색을 약간 타채도로 떨어뜨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는 물을 타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맑은 물이. 맑은 물이 있고, 이게 퍼지면서, 이렇게 퍼지면서, 여기는 퍼져야 돼요. 그죠? 네. 경계가 안 져야 되고, 자, 이렇게 올수록 이제 경계가 지는 거죠. 자. 네, 경계가 지는 거. 이렇게 하고, 자, 얘가 그림자가 이렇게 가늘게 꽃술 그림자인 거죠. 꽃술 그림자죠. 밥그릇처럼 푹 파였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요 색깔이 들어가서 어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풀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빛을 받는 곳, 빛을 받지 않는 곳, 그 구분을 해줘요. 빛 받고 안 받고. 이 그림자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번 딱 칠해보면 돼. 종이 여기다가 한번 딱 칠해보고, 됐네. 딱 맞네. 네. 여기도 그러면 또 어둡게, 그죠? 여기도 어둡게. 여기도 어둡게. 어두운 데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많이 어두우면 안 되니까요. 조금만 칠해주고, 풀어버리는 거죠. 네, 밝음이 많고, 어둠이 조금만 이렇게. 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는 저 빛이 오는 방향에서, 빛을 많이 받아라 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칠을 해서, 여기도 칠하고 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꽃이 붕 떠가지고 있는 데는 꽃 밑에는 어두워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줄기가 있잖아요. 이 줄기 밑에 여기는 어두워요. 여기. 이렇게는 빛을 바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우산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거면 여기에 그림자가 지는 거. 그죠? 사람이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얼굴 모가지까지 여기 여기 다 네. 그죠? 네. 그림자가 생기겠죠. 네. 아, 어두워지네. 네. 햇빛을 가린 거야. 먼저 이거 뭐예요, 이거? 버섯.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밑에. 여기에, 이렇게 버섯 밑에 여기도 어두워지는 거야. 그죠? 네. 그럼 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목 밑에 잘 얻어지겠죠, 그죠? 그림자가 생기죠? 네. 그 요 밑에에 사람의 그림자 생기니까, 대에도 그림자 생기고, 이런 데도 그림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데도. 네. 요거, 요거. 요거 생기기 때문에 그림자를 잡아주게 됩니다. 반다이 쿠커스 갈색. 엄버. 반트 엄버. 자, 요거 밑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그림자요. 그림자. 예. 진하기를 잡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림자 앉는 거. 예. 여기도. 줄기의 그림자. 줄기 그림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 밑에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여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죠? 이제 이게 됐어요. 이제 이걸 떼요. 아, 떼기 전에. 네. 노랑. 노랑? 응, 노랑. 이게 아까 이게 뭐가 있었죠? 자, 여기 보면 안에 노란색이 있잖아요. 네. 또, 절구통 안에 노란색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한 번만. 떼기 전에요? 네, 떼기 전에. 이렇게, 노란색. 네, 이것만 왔습니다. 네. 떼는 거예요. 다 뜯네요, 없네요, 그죠? 이제 제일 작은 붓으로 안에 이거를 흰색이잖아요, 이게 보면, 그죠? 네. 흰색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노랑이나 진한 걸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어두운 노랑을 가지고, 약간 요걸 가지고, 반복이랑 네. 나폴리 옐로 딥.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두운 데만. 어두운 데만. 그런 뜻이나 약간. 예. 네. 어두운 데만. 그림자 있는 쪽이요? 예? 네? 어두운데. 어두운, 그러니까 요 수술 중에서도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잖아요. 아, 빛의 방향에 따라서요? 그쵸, 그쵸. 이렇게, 이렇게. 점 찍듯이 꼭 찍으면 바늘 갖고 꼭 찍듯이 우리 오징어 게임할 때 바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듯이. 들었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넣고 이제는 자 그늘진 곳만 이제 잡으면 끝이에요. 그늘진 곳. 보라 푸시한 그린 계열 네. 있는 거 섞었어요. 자 여기서 이 애가 우산이다 생각하면 우산 밑에 이렇게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것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어두워진 거 얘도 여기 밑에 이렇게 어둠 짓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끝.